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이스턴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와킨스 박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사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과 이것이 외부 대상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직장을 다닐 때도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좋은 소그룹, 혹은 내가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나중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변화되거나 사라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회사를 옮겼는데 상사가 그 전에 회사의 상사보다도 훨씬 더 꼰대거나 어렵게 해요.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더 신앙도 없고 더 성격도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나에게 좋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늦게 깨닫죠. 여러분, 나아가 이것이 또 감사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대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으로, 때로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학 상담학자인 시워드 힐트너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과 또 감사의 마음이 다른 마음과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의외로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들이 치료가 됩니다. 전부 다 자기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나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똑같이 자신의 그 중차대한 질병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마음의 옆에는 조금 더 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내 수고와 내 노력이라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감사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왜곡된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은혜에서 시작하고 은혜로 끝마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과 지구와 그리고 사람들을 이 땅에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반응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범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정확히 시간적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바른 번역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명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이라고 하는 화려한 타이틀과 성공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던 시간들이에요. 아둘람 굴에 도망치고 광야에 도망치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에 도망치고, 그 다윗이 도망치면서 지었던 시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믿음과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 예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로 원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절에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2절에 내게 주신 땅. 여러분, 즉 이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기반하여 주어진 선물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지켜야 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가 그 땅의 소산을 수확하게 될 때에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무엇일까요? 추수예요, 추수. 뿌렸던 씨앗이 다 자라서 열매로 맺혀져서 그것을 거두는 기쁨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행사죠.
이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오늘 2절과 10절에 처음과 앞부분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해요.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0절,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쉽게 말하면 처음 추수한 것, 이 첫 소산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던 중앙 성소에 가져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 너희가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추수한 것을 굳이 성소에 가져다가 제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내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 굳이 그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제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요, 다신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그들이 섬겼던 가장 중요한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고 땅의 소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생존과 가장 직결이 되는 중요한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이 얻어지는 풍성한 소출을 바알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심지어 이 염려는 북이스라엘의 실제가 돼요. 북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를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은 소출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고백한 행동.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소출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즉, 추수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신앙의 대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추수라고 하는 이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대상이 되는 여호와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더 고양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와 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가 가나안 땅과 같은 시대예요. 부유함과 풍요로움, 편리함과 스마트함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간혹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굉장히 많은 추수의 열매들이 이 세상이 주는 혜택, 과학과 기술이 주는 혜택으로 여기기 쉽상이에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돼서 이 세상의 바알을 우리가 섬기며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오늘 이 신명기 26장에 말하고 있는 이 추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너의 삶의 감사를 가지고 너는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감사가 여러분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와 그 열매들이 맺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추수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떠돌이 신분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을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다가 그가 가나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몇 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의 가족은 70명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소수의 70명의 히브리인들은 애굽이 염려할 정도로 굉장히 큰 민족이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야곱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게 되자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과거를 펼쳐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굳이 왜 이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리뷰를 통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둑에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합니까? 복기라는 것을 하게 돼요. 복기는 대국이 끝난 뒤에 이번에 했던 그 대국을 다시 처음부터 두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복기를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고 자신의 또 좋은 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둑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복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쁜 시대 속에서 지나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과거가 잘 생각나지 않아요. 분명히 내 삶에 감사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지? 내 안에 삶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삶의 리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떠돌이 야곱으로 시작된 이 소수의 70명은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돼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에게는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의 제목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동사가 나와요. 이 동사는 이것을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어요.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땅을 주셨나이다.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땅을 주셨나이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밀하게 그 삶을 보시고 관찰하시고 그의 모든 시간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통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에 감사를 발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몰라요.
나의 어려웠던 광야와 같은 시간들, 나에게 힘들었던 수많은 문제들, 지금 내 인생에 주셨던 수많은 동역자들, 또 친구들, 가족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과 대학과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신앙의 공동체와 그 안에 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천천히 돌아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짧게는 올 한 해를 다시 리뷰해봤으면 좋겠어요. 2023년 지금 11월인데 1월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그럴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추수의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추수의 열매, 복이 있을 때 뭐요? 그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사의 나눔을 더하라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이 나눔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인들은 이 열두 지파가 주는 그 제사의 재물들을 가지고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객, 나그네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지칭해요. 나는 지금 추수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나와 무관한 레위인과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에게 나의 추수의 열매를, 나의 감사의 열매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거둘 때에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한 모퉁이, 끝자락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곡식을 벨 때에 떨어진 그 이삭조차도 줍지 말라. 또 포도원의 그 열매 가운데에도 너희가 반드시 일정한 부분을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신앙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생길 때에 그것이 우리 개인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큰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나누는 것은요, 결코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확장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올해에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요. 소출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상황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으니까 나눠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가 평안하고 안정하게 살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나누는 것은 의도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연예인 중에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천과 정혜영 부부인데, 그 이유는 이 부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열매와 기쁨들을 가지고 나누며 살기 때문이에요. 처음 시작은 결혼해서 매일 1만 원씩 모아서 결혼 1주년이 되었을 때에 365만 원을 가지고 밥퍼 공동체에 기부해요. 밥을 준비하는 것을 함께 하고요, 같이 배식 봉사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것을 18년째 하고 있어요. 그가 수많은 마라톤과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이 병원의 건립과 루게릭 환자들을 돕기 위한 일이에요. 최근에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일을 직접 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정말 조금 조금씩 나눴던 기부금이 54억이에요. 천에게 이러한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엄청난 방황과 충돌이 있었어요. 그때 음반의 녹음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10개월간 머물러야 됐던 시간이 있는데, 그 10개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자신은 자신의 삶이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아프고 외롭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넘치게 받고 있음을 그 새벽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갖고 나서 그러면 이제부터 나도 남에게 사랑을 줘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결혼을 시작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해요. 어떤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부의 아이콘, 기부천사의 이미지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그의 대답을 있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내가 만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나눔이란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일상적이어야 한다. 누군가 그렇게 부르든 아니든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어디선가 나눔의 삶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의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실천이고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열매가 자꾸만 나의 주변으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는 더 큰 기쁨과 축복과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게 세 가지 적용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일기가 있다면, 혹시 개인의 SNS나 인스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영원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카톡도 좋고요, 엽서나 편지를 통해서 3명, 5명, 7명도 좋아요. 짧게라도 너가 있어서 고마워,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외로운 나에게 밥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믿음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엄마 매일마다 밥값 받지 않고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됐든 여러분 감사의 표현들을 하세요. 세 번째, 감사의 열매를 나눠보세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들을, 감사의 선물들을 나누면 좋겠어요. 특별히 비싼 것,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캔커피 하나, 초콜릿, 핫팩, 과자, 그냥 나에게 주신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감사가 또 누군가에게 감사로 확장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부유함,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청년의 때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